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은행은 10월 수출 금액 지수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6.7%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, 광학기기의 금액 지수가 13% 내리면서 수출 금액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. 수출 물량 지수도 같은 기간 3.4% 하락했습니다. 운송 장비는 증가했으나 화학 제품,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월 통관 기준 수출액이 줄어 수출 금액 지수도 하락 전환했다며 화학 제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수입 금액, 물량 지수는 상승했습니다.